오늘도 점심 집밥 먹방 요 영상은 생방송과 유튜브 보시는 분들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만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화 방송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점심 먹방 영상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제 어제 요리하고 남은 짜글이, 차돌박이 짜글이에요. 두부랑 통두부 써서 버섯이랑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짜글인데, 요게 이게 다음날 먹는 게또 기가 막히거든.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으신 듯.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안 붓겠어? 에프킬라 어서오고.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250일 만에 점심 먹방. 공주님 어서 오시고요. 야, 하루 더 끓이니까 뭐든 찌개든 뭐든 짜글이든 뭐 식갱이든 다음날 한번더 끓이는 게 꿀맛이야. 안 그래 여러분? 갈비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제 또이 호박이랑 가지에다가 볶음밥 비빔밥 해 먹었잖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은 녹화 방송에서는 못 보시는,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점심 먹방입니다. 후형 이사했음. 네, 이사했어요. 국물 적게 끓여내는 게 짜글이에요. 볶음류와 찌개의 중간 정도라 보시면 돼. 여기요. 두부, 버섯, 양파, 대파, 차돌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차돌박이 짜글이요. 김치 넣고도 하잖아. 근데 이렇게 차돌박이랑 두부로 고춧가루, 이건 고추장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춧가루랑 국간장이랑 간장만으로 만든 거예요. 된장찌개는 아니에요. 된장찌개면 된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찬이가 처음으로 푸우 형이랑 밥 먹네. 네, 공주님은. 고십진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밥 먹방이에요. 반찬이요, 가지볶음 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가지볶음, 멸치볶음, 꽈리고추, 호박볶음, 오뎅볶음. 갈비님 9개 고맙습니다. 맛있다. 밥 먹는 것 같다. 쌀밥이 먹고 싶어서 쌀밥을 했어요. 나 원래 현미밥밖에 안 먹는데 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쌀이 집에 한 5인분 있었거든, 봉다리에.
이게 맛있더라고. 이 고추를 녹말에다가, 아니 이게 무슨 찹쌀가루, 찹쌀가루에다 묻혀갖고 이렇게 볶는 건데,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 입구십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황산녀님 어서오세요. 야, 추천 감사하고요. 온주한 닮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찌 어서 와. 이거는 술안주로도 기가 막혀. 춘천을 피하자 님께서, 저분 아이디 맨날 바꾸시는 분이시죠? 네. 저분 아이디 뭐였더라? 안 씻은 얼굴? 샤워까지 하고 나왔는데? 레이포스인가 게이포스인가 그 양반 아니야? 아, 알지야 또 뭐 이런 짓을 하고 그러냐? 응? 우찌기 100개 고마워. 초콜릿 감사합니다. 지희야 100개 고맙다. 낮방송에서 처음 보지 지희는? 공주님도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점심밥은 좀 많이 먹어요. 밥량이.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야. 이거 꽉 채우면 두 공기거든. 네, 모용님 감사 반갑습니다. 네, 습하고 덥죠. 근데 여름에 전날 먹은 찌개 같은 거 관리하실 때는 여러분 본인 숟가락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면 먹자마자 뚜껑 덮고 약한 불에다가 한번 보글보글 끓여내세요. 네, 한번 끓여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드실 때 한 번 더 끓여서. 그러면 상할 염려가 없으십니다. 산이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짭니다. 저 짠 거 이렇게 안 먹어요. 요거는 어제 체리 포도 그 탄산 음료 체리와 포도 섞은 그 뭐였지?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